몰랐던 추억의 코너들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마징가 Say come on.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마징가 Say yo. 2006년 개그 콘서트 사랑해 주신 여러분 Sa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콘 송년 특집 다시 보고 싶은 코너 yo, 사랑받은 많은 코너들 오늘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깜빡하면 셔플링들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Yeah! 그럼 한번 자 빠져봅니다. 자 들어갑시다. 달려! Yes! Go!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네? 오랜만에 나와서 기분 좋아서 그래. 아, 그럼 야, 우리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진짜로. 예? 그럼 오랜만에 또 명훈이 모습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 오랜만에 명훈이 얼굴 한번 보자. 예. 어? 명훈이 나와봐. 야,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 야, 오늘 특집이고 하니까 어 명훈이가 좀 오랜만에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한번 특별히 들어가. 반장님, 이 풍선 있잖아요. 이 풍선을 멋지게 차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한 세 개 정도는 차줘야 한 멋지게 찰 수 있는 거야. 세 개? 어, 야, 세 개 잡아봐. 제 손이 두 개인데 어떻게 세 개를 잡습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네. 가만히 있어보자. 어, 친구 불러. 야, 순모가! 자, 자, 잡아봐. 어, 자. 오! 자, 야! 거시기, 예. 약간 좀 사기성은 있었어. 야, 어. 근데 이 풍선 세 개를 어떻게 한 번에 터뜨릴 수 있었던 거야? 야, 이 세 개를 터뜨리려면 점프력이 좋아야 된다. 아, 말이야. 점프력. 어. 예. 점프력이 좋으면 공중돌기도 쉽게 할 수 있어. 공중돌기. 어, 공중돌기 잘 봐. 어? 자. 와. 너 한번 돌아봐. 저, 예. 와. 그래. 아, 너 잘 돌았어. 예. 자, 명훈이 한번 돌아봐. 그렇게 도는 방법이 있었네. 어. 다시 돌아 들어가. 沈明曼 반장님, 아, 제가 요즘에 어.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야, 네. 어, 자세 잡아봐. 네. 그러니까 기초를 잘 배웠어야지. 네. 어, 너 기초가 다리를 11자로 하고 11자. 아, 다리를 11자로 하고 더 네. 앉아주란 말이야. 네, 다리 앉으세요. 약간 벌려줘. 벌려서. 아, 야, 너 그렇게 해서 안 되겠어, 너. 네. 어? 제대로 하란 말이야. 네. 어, 네. 자, 그 다리 더 앉아줘. 네, 더 앉아줘. 네. 야,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너도 그만해. 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관장님 안 보는 동안 제가 무술 연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한번 붙으시죠 오늘. 난 제자랑 안 싸워. 아, 키도 조그만한 게. 너 제대로 덤벼. 네가 안마. 너 펀치 들어가 너. 어? 어? 제대로 한번. 명훈이 나와봐. 나 들고 병원 데리고 가. 어, 너 병원 갔다 와서 봐, 너. 어? 알았어? 명이 차려! 명이 차려! 명이 가자! 다 같이 데리고 와! 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인이시며 유명한 시 님의 침
이름을 지으신 시인 미스 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뵈니 이런 옛말이 생각나네요. 네. 될성 싶은 나무는 떡 때부터 알아본다. 과천의 경마장입니다. 제 진상입니다. 아, 예. 네. 그럼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의 그 첫 작, 처녀작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그 힘들다는 333 운율, 파격적인 333 운율로 된 그 작품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셨던 그 작품을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럼 제 청년기의 고뇌를 담은 그 333 운율 한번 찌끄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피아노 연주와 함께... 제가 연주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똥아, 똥 쌌니? 아니요. 개똥아, 똥 쌌니? 아니요. 선생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개똥아, 똥 쌌니? 아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저는 특히 세로를 읽을 때마다 이 감정이 더 북받쳐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작품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 시인이 계시다면요? 네, 저의 은사님은 유명하시지만 네. 결코 얼굴에 드러내지 네. 않으셨던 작자 미상 선생님. 후가 작자시고 이름이 미상이시죠? 웬만하시는 그분이 다 쓰셨잖아요. 저는 그분도 좋지만 그분보다는 우리 서민들에게 더 친숙하신 주인 백 선생님. 거리의 시인이시죠? 네, 저는 그분 작품 중에서도 그 주차 금지. 소변 금지는 어떻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이런 선생님을 보니 요런 옛말이 생각나네요. 서당께 3년이면 풍이 온다. 정말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곧단 식으로 정말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화장 지울 때는 삽으로 퍼내요. 오늘 정말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식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가리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밤 영감님들과 노가리 한 판 어떠실까요? 선생님! 네. 여기 오토바이키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전운전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좁아 이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막둥이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아주 예의가 바르구나 막둥이. 바박이. 왜 형이? 너 나한테 인사 안 하니? 인사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입니다 형이야. 너 오랜만에 봤다고 들이대는구나. 눈 가라 이 녀석아. 내 마음입니다 형이야. 쳐다보지 마. 내 마음이라고요. 째려보지 마! 끝까지 너 끝까지 쳐다볼래? 내가 아직 아 누나 아파. 형님 무슨 일이야? 내일 그 저희 동네 전국 노래자랑 온답니다. 전국 선물이 뭐야? 1등 상품 미역 줄거리. 미역 줄거리. 아 미역. 연습 한번 하시죠. 미역국으로 시작한다. 미역. 연습 한번 하시죠. 연습 좋아. 노래 뭐야?
안녕하세요. 에? 요즘 뭐 땡벌이라는 노래가 유행이었던데. 땡벌. 땡벌. 땡벌도 조, 영화에서 조인성이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아니, 아저씨 땡벌 돼요 아저씨? 오케이. 아, 오케이. 땡벌 주세요. 아. 나는! 나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내가 두 번째 한다. 알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한다. 아기세! 장난치는 거야? 선생님 내가 첫 번째 한다. 아저씨! 야야야 다 줄여! 다 줄여! 어 머리 아파 죽겠네 형님. 아 수고하십니까. 어? 저 안 본 사이에 자려 계신데 형이야. 네가 무슨 자려야? 혹시 머리로 차박을 줄 아십니까? 너무 위험한 짓을 해? 저 머리로 차박게 할 줄 아십니다 형이야. 어? 네? 머리 얼마나 단대지는데 차? 어? 머리로 차박는 거 보실래입니까? 진짜로? 어, 머리로 차박... 왕조야! 들이대! 네? 머리로 차박게 하자! 차! 빠샤! 빠샤! 빠샤 차박게! 녹차! 앉아! 마지막 녹차! 야! 세차! 아! 세차! 어, 아, 눈에 들어갔어! 그게 뭐야? 눈에 물 들어갔어! 뭐야, 이 녀석! 제가 이 촬영 말고 마술 보여드렸습니다. 마술! 마술 하이라이트는 비둘기 마술! 비둘기 마술! 자, 이 여기 하얀 티슈가 비둘기를 말합니다. 너의 손에 어? 있는 거 아니야? 비둘기? 없습니다, 형, 없습니다. 어? 헤이! 장난이면 아. 진짜 비둘기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음악이 틀렸네 이번에. 음악이 틀렸네. 어? 자. 어? 아무도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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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히야! 어? 야, 이 녀석들아, 그게 마술 아니에요? 그게 마술이야. 어? 좀 스케일 크게 놀라 말이지? 형이 뭐 하실 줄 아는 게 있어요? 가져와. 순간 이동 마술을 보여주겠어. 네. 어? 뭐 어떻게 하실라고 이걸로? 내가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지. 올려봐. 예. 네. 내가 이 안에 들어가고. 예. 네. 너희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란 말이야. 예. 그럼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면은 예, 이 안에. 미모의 여자가 있다 이거지. 미모의 형님은요? 나는 저 객석 뒤에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어로 순간 이동 마술이라 이 말이야. 에이. 어? 자 하나 둘 셋 외쳐봐. 자, 하나 둘. 이참에 시골이나 내려가야 되겠다. 에휴, 아이고 표가 있을래나. 네 감사합니다. 서울역 상담원 강일구입니다. 어? 강일구? 저기 혹시 예전에 그 짜장면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던 강일구? 예 맞는데요. 일구야, 형이야.
백수 형! 우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이게 얼마만인 이게? 야, 내가 백수 형이 또 반가울 줄 몰랐네. 반갑다 진짜. 너 그나저나 저기 저 부산 내려갈 표 좀 있니? 어? 아, 부산 내려가는 표요? 보자, 무궁화호 있네. 25,000원. 저기 일구야. 네.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무궁화호 말고 할미꽃호는 안 되겠니? 어, 그거 좀 쌀 것 같은데. 어? 아, 할미꽃호 어디서 그런 게? 네가 만들어줘. 아, 꽃시장이네, 어, 꽃시장이야. 얼마나 걸려, 부산까지? 어? 새마을로 타면 3, 4시간이면 가요. 어이구, 빨리 가네. 일구야. 네. 형 시간 남아 돈다. 어? 3박 4일로 500원이 안 되겠니? 어? 뭔 소리야. 너가 그렇게 해주면 저기 내가 서해안에 그 2만 평 땅이 있어. 너 2천 평 띄워줄게. 그거 집 짓고 살아라. 진짜예요? 대신에 밀물 때 나와야 돼. 아, 나 진짜 이 사람 진짜 죽고 싶으면 살아. 여기 일구야. 그리고 갈 때 그 온양역에는 꼭 좀 들렸다 가자. 온양역은 어, 왜요? 형이 1년에 한번 목욕은 해야 되지 않니? 어, 몸이 근질근질해 미치겠다 아주 그냥. 아니 얘나 어? 지금이나 뭐 변한 게 없냐? 당연한지 한결같지 형. 어, 어? 무시하지 마. 나 이래 봬도 영화 배우야. 다음 달에 영화 촬영 들어간다. 참. 어? 영화 촬영? 뭐 제목이 뭔데? 63빌딩을 면봉으로 닦아라. 그 장동건이가 1층 닦다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대신 닦기로 했다. 아 진짜 일구야. 짜증나. 됐어. 어? 전화하지 마. 끊어. 그러지 마. 아이고. 에휴, 아이고 오랜만에 이 반가운데 이렇게 참 아유. 아 나 진짜. 여보세요. 내가 전화하지 말랬잖아. 왜 자꾸 전화해?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전도연이에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택시 얼마예요? 아 예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산이요. 부산까지 오 54,000원이네요. 예. 2,000원 안 되겠니? 누구세요? 형이야. 아, 누구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너는 이번에 그 설날 부산 안 내려가니? 어? 내려가요, 내려가. 같이 잘 됐다. 같이 가자, 일구야. 너 좀 태워줘라. 어? 아, 내 차 어떻게 탈라 그래? 나 식구들 타면은 자리 없어요. 네 무릎에 앉아갈게. 어? 아, 나 운전해야지. 그래도 좀 태워줘라. 알았어, 일구야. 알았어. 내가 해줄 거야.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야 근데 갈 때 그 휴게소마다 다 들려야 돼. 왜요? 형이 오줌을 오래 못 참아. 알았어. 그래. 있어. 그래. 전화하지 마. 그럼 그래, 고맙다 고마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인 강유미 안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 자 먼저 지루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일상 속으로 고고 고고. 아 살 너무 찐 것 같아. 꽉 껴 바지가. 야 이거? 너 오랜 관리 좀 해야지 영미야. 아 진짜. 나 허벅지 날씬한 것 좀 봐라. 와. 야 진짜 날씬하다. 바지 꽉 끼고 좋다. 그래. 어떡하냐. 관리해 나처럼. 아니 나 어떻게 살 빼냐 너? 나 약 먹고 살 빼잖아. 아, 나도. 안 되는데. 아하 한 번만. 어? 에 모르겠다. 자 받아. 뭐야? 이게 1일분이거든? 이거 먹고 물이랑 쭉 들이켜. 뭐 이렇게 많아? 그거 먹고 배 채워야 되니까. 개 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쭉 그렇지 어 아 어때? 아 진짜 배부르다 그치? 어 날씬해질 것 같아 자 이 장면을 홈쇼핑소에서 만나보시죠 홈쇼핑 속으로 고고! 고고! 지긋지긋한 뱃살 때문에 고민이야. 아직 또 몰랐니? 개콘 다이어트! 개콘 다이어트? 지긋지긋한 다이어트! 고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개콘 다이어트 여러분의 마지막 해결책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개콘 다이어트의 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품 복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네? 이만큼이 1회분인데 예? 에? 요게 0칼로리예요. 아~ 요것만 먹으면 돼요. 하루 네네. 3끼. 야~ 네? 절대 다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네. 혹시 이렇게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환불도 되나요? 100% 환불 가능합니다.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네? 내 식염 검사를 해서 네. 콩나물 대가리 하나라도 나오면은
절대 환불 안 돼요. 네, 그럼요. 저희는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복용법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제품 써보시고 단골 되신 건 연예인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의 사용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죠. 남희치 씨, 가만 보면 무지하게 시대에 뒤떨어졌다. 요즘엔 여자들이 먼저 나서주는 게 예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개그우먼이자 탤런트인 강유입니다. 소문화 최공주도 출연했었죠. 제가 미칠 뺨치는 밈으로 소유하게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친구는 바로 개콘 다이어트였어요. 주변 분들에게 권해드렸더니 다들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나만 알고 싶은데 소문난 칠공주보다 더 소문난 개콘 다이어트 은근히 샘나던데요? 다이어트 김영애입니다. 저는 요즘 입이 귀에 걸려요. 선생님, 어쩜 이렇게 날씬해졌냐고, 어쩜 이렇게 이뻐졌냐고 다들 절 놀려요. 저는 최고가 아니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합춤을 출 수 있게 도와준 개콘 다이어트께 정말 감사드려요. 미국의 여성들도 개콘 다이어트에 반했습니다. How old are you? 제가 처음 개콘 다이어트를 써보고 정말 놀라운 그 말수가 없었어요. How is the weather? 개콘 다이어트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Wow. Well, one little, two little Indian. 제 몸매가 정말 철저히였어. Indian. 이 개콘 다이어트를 쓰고 Indian. Oh my God.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부럽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꿈일 거야. 개콘 다이어트의 강유만 대표입니다. 지 개콘 다이어트는 30여 년 동안 다이어트만을 위해 한기를 증진해왔으며 여러분들의 확실한 감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개콘 다이어트와 함께하세요! 천상의 하늘, 신이 버린 완벽한 목소리, 호흡불가가 부릅니다. 바이브의 오래오래. 이별을 몰라서 사랑만 알아서 많이 힘이 든가 봐. 너 이별을 알아서 사랑은 몰라서 많이 쉬웠었나 봐.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난 너를 위해 목숨 가득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걸. 부디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쉽다. 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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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오래요. 오래 오래 얼굴에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 오래 아 오래. 지옥까지 갈 수 있어.
지나쳐 내가 너의 천사가 돼줄게 이거 제가 봐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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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성원의 힘입어 오랜만에 앵콜곡 버게 맨발의 청춘 가자 Let's go 아니야. 일어나 할배구리 정도 지금 당장은 없고 요 DJ 펑키 파리 젊은 것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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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알레덕에 호강할 너의 모습 그려봐 아 예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네 인생 걸어버려 용하다는 도사 그렇게 연락에 찾아다니 끝없어 두고 봐 이제부터 모든 그대로 맞대요 잘 풀릴 거야 수술세 치고 날 믿고 따라줘 네가 오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있어 있어 멀지 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전성시대 나나나나나나 갈 길이 멀기 위해서 울픈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오아오아 날 하지만 여지도 멈추진 않을 거야 가나 와나나나 청춘을 위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된장녀라고 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 없이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아빠는 생각 없이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니는 니네가 이해 안 가. 아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요즘 그린벨트다 그러면서 꽤나 시끄럽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난린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린벨트란 어떤 뜻이죠? 그린벨트란 인간의 최소한의 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란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여의도로 이사 가면 여의도가 그린벨트야. 아빠 저 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요즘 겨울만 되면 멧돼지하고 곰이 민가를 습격한대요. 정말 왜 멧돼지하고 곰은 겨울만 되면 민가로 내려오는 걸까요? 니네도 가끔은 답답하지 않니? 아빠 역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이 떠올라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이때 쓰는 거 맞죠? 아니다.
그럼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뜻은 뭐예요? 이 아빠는 첫째를 낳고 생각했다. 설마 둘째도 그러겠어? 아빠, 우리 겨울방학도 됐으니까 할머니 댁에 놀러가요. 할머니 안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댁 놀러가요, 아빠. 안 된다. 왜 안 돼요? 니네 할머니, 니네 태어난 거 몰라. 아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저희한테만 이러실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엄청 비 많이 오고 번개치고 정전돼서 깜깜해졌을 때 저희들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아빠는 한 번도 저희 방에 올라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냐고요. 기억난다. 폭우가 내리던 밤 정전되고 어두운 방 속에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너희들 방에 이 아빠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번개 칠 때마다 환해지잖아. 진짜도 몰라. 여러분, 편안한 밤 되고 계십니까? 개그 콘서트 잘 보고 계신 거지요. 200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되는데 지금 이럴 때 이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고 과일이라도 깎아 먹으면서 아빠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그때는 왜 그랬어요? 하고 지나간 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이야, 아빠 정말 말 잘하시네요. 아빠 정말 이 코너 하니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코너 하면서 평생 같이 살아요, 아빠. 나도 아빠랑 절대 이제부터는 안 떨어질 거야. 니네는 어떻게 맨날 니네 생각만 해? 김깜빡입니다. 반가워요.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깜빡 홈쇼핑의 주인공 안호봉 씨를 소개합니다. 아, 저. 아. 어. 예. 오랜만이네. 예. 어. 예. 전 김깜빡이고요. 예. 전 안어봉입니다. 예. 예. 안어봉 씨. 일단 인사하시죠.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셔. 예. 뭐 대답이 없냐. 예. 예. 안어봉 씨, 우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야. 예.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그동안 뭐 내 짝도 만나고. 아, 결혼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애도 이제. 아, 애도 낳고. 바보인데 할 건 다 했어요. 예. 그래, 안호봉 씨. 예. 그럼 애가 누구 닮았네? 날 닮았지. 어. 그럼 애도 바보겠네. 아. 아니요. 아, 똑똑해. 똑똑하다고. 막 애가 막 예. 아프리카 말 막 하고 막 그래. 애가 아프리카 말 한다고? 어떻게 하길래?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아프리카 말을 하는 애를 둔 우리 안호봉 씨와 함께하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바로 팬티입니다. 이 팬티예요. 근데 안호봉 씨, 예. 이 팬티가 콩글리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영어로 뭡니까, 이게? 이게 예. 그 영어로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요? 예. 이게 왜 컴퓨터예요? 그때 미국 사람이 그러던데. 예? 뭐라고? 팬티? 컴퓨터. 아, 팬티 컴퓨터. 아,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요. 자, 팬티 컴퓨터. 자, 영어로는 정확하게 예. 컴퓨터인 이 팬티. 이건 또 어디 겁니까, 이거? 이거? 예. 이거 남자 거지? 남자 거요. 이거 마대 거 아니었어요? 마대 아, 이거 거. 남자 거야. 그래요? 이거 상표가 남자 거야, 이거 봐. 예, 뭐라고 써 있는데? 두 방울. 두 방울이요? 두 방울이 왜 남자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예? 두 방울이 남자 거지, 그럼 뭐.
그거. 예? 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네, 지금. 예? 어? 아니, 두 번으로 해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할게, 그냥. 예, 뭐, 얘기했어요. 나만 오해받고, 지금, 나만 뭐 뭐라가, 지금. 예. 얘기할래. 예. 안 할래. 아우, 예. 아이, 알아요. 예. 예. 이거 그거죠. 어. 예, 알겠습니다. 저기 두 방울 거. 예. 저기 팬티. 아주 박음질이 또 꼼꼼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팬티가 요게 예. 박음질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팬티계의 명품이라 불릴 정도로 예. 여러분들 한번 입어보면 느낄 예. 겁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너희들 왜 여기 안 꾸몄니? 예? 어? 한가운데 이렇게 안 했니, 너희들? 너무 큰 걸 놓쳤다? 예? 어? 이거 어떡할래, 이거? 다 보이고, 건성건 예. 다 나오네, 지금. 이거 응? 응? 어떻게 해요? 이게 뭐니, 이게 다 나오고. 이거, 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꼭... 중요한 부분 다 보이겠네, 이거. 예? 어. 이거 어떻게 입어요? 뒤집어 입어, 그러면. 아, 뒤집어 입으면 되겠구나. 예. 뒤집어 입으면은 아 대변 볼 때도 안 내리고 그냥 편하겠네요. 아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이 팬티 아주 예. 저렴한 가격 39,800원, 5만, 3만, 2만, 1만 원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티가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아 종류가 예. 다양합니다. 지금 예. 이게 뭐 사각 팬티 이렇게 나왔지만은 예. 원래 아, 이 회사가 삼각 팬티 전문 회사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다양한 삼각 왜 그러세요? 근데 내가 또 그렇게 미자랑 영숙이랑 삼각관계 어땠어? 아, 너무 혹시 자,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한테 인기 많고 삼각관계일 정도로 자, 인기가 많았었던 안호봉 씨만의 비결! 노 팬티? 노 팬티! 야, 노 팬티 있었군요! 자, 그 노 팬티 한번 관객분들에게 쏴주세요! 안 말리고 뭐 하시오? 아, 오늘 특집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쉽지 않은 거야, 그거는. 아, 그렇죠. 예. 이건 좀 그렇죠. 어. 그럼 이거 말고 지금까지 했던 그 매력들을 모아서 시리즈로 다 함께 한번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랜만에 그 안어봉의 매력 한번 시리즈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사회생활 힘들 텐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안호봉 매력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안호봉 매력에 한번 빠져. 내 거야 그거. 누가 듭니다. 매력 들어갑니다. 자. 자, 귀여움. 아, 귀여워라. 자, 섹시함. 자, 귓볼. 달랑달랑. 달랑달랑. 자, 목젖. 여기까지 예. 어, 반응이 여전하세요. 대단합니다. 어, 저, 예. 자, 그리고 이 팬티 예. 또 게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이게 예. 또 예. 좀 웃을까 그럼? 예. 게임 기능이 됩니다. 요게 어, 은행 강도 놀이 됩니다. 은행 강도 예, 놀이. 은행 강도 놀이. 자, 은행 강도 놀이 가능한 팬티입니다. 이거 어, 아 지금 강도가 복면을 쓰고 자 은행을 침입했어요. 두리번 두리번 은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은행원을 마주치고 아 싸우고 있어요. 자 은행원과 싸우다가 결국에 은행원은 팔이 부러졌군요. 깁스를 잤습니다. 아 예. 아이고. 자 그래서 결국 은행 강도는 수갑을 차고 감옥을 갔어요. 예. 자 이렇게 은행 강도 놀이 가능한 팬티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깜빡 홈쇼핑의 김깜빡 안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 맞박이!
마이크 차고에 그냥 해 여기서 아 차고에 써야 되는구나 무슨 방송 10년 차라는 애가 마이크도 안 달고 여기 와가지고 더 웃긴 건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거 오늘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거 결국 하는 거 많이 아무튼 말이야 별로 재미없지? 이 개그는 말이야 한 10분 쌓여야 그때부터 웃겨 올빠가 나와봐라 올빠가 사실 자유개그인데 저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갈빡 볼링입니다. 생활사투리 시즌 2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의 생활 사투리 시즌 2 영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할게요. 아 많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Many more must. Many more must. Many more must. 왕급 비교급 최상급이죠. Many more must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한그 이빠이 천지 백가리. 1인 2역입니다. 예,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안녕하세요. 깜빡 검정빙의 김깜빡. 안 어벙입니다. 야, 이거 뭐 얘네가 아까 근데 얘네가 진짜가 나왔은 걔네가 아니 원래 나야. 자, 안어봉 씨 오늘 안어봉 씨만 보여줄 게 뭔가요? 야, 오늘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김깜빡이에요. 아니 원래 나야. 내가 김깜빡이야. 원래 내가 김깜빡이고 당신이 그냥 김진철이었어요. 난 김깜빡인데 왜 내가 김진철이야. 아이고 너들 왜 그 싸우고 그러니 애들이 그 어? 이게 시간이 야, 얼마 없단 말이야 그 싸우고. 어 잠깐만. 너 넥타이 이게 뭐니 너, 이게. 야 근데 너 감히 죽었어? 어. 왜 그 너. 안 그래도 PD님이 너 어. 네가 더 똑같다 그러더라. 너 좀 개콘 좀 쉬더니 너 좀 어떻게 됐나 봐. 얘 아닌 것 같아. 내가 어. 그렇지, 야, 반응 봐. 야, 이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다들 왜 그러니, 진짜? 넌, 야, 넌 이제 끝났다. 어. 상태야, 넌가 영화나 해. 응. 넌 영화 배우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어. 안어봉 여기 있었네. 이게 안어봉 네?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원래. 이거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이 업. 자,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허겄습니다. 그래. 어, 야. 정준환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저에게 큰 박수를 안 주시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뮤지컬! 뮤지컬! 양희은 선생님 미로 나무 따라 큰 길 따라 한없이 떠다니니 구름 따라 자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방시리 씨 방시리 씨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라 낯선 곳에 살아갈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원수, 너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다니. 가서러운 녀석, 너를 위해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너도 네 부모나 따라가라. 간다, 내 칼 받아라! 건배라! 하지 마라. 진짜 돈봉을 보여주겠다. 나의 필살기꾼! 하!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놀라워지기 싫었어. 아, 계속해서 누구? 강유미야? 죄송해요. 제가 개인기는 없고 제가 튼실한 허벅지밖에 없는데 한 길만요? 한 길만! 네, 자, 뭐. 저희들이 뭘 하면 좋으시겠어요? 칠공주! 개콘 무대에서 대세요. 야 한길만이 내가 저 대기하고 있을지 곧다운 해봐 아주 그냥 한편 잘라버릴 거야. 아이 대기시켰어. 야 공주야 그러지 말고 뚝방 가자. 어? 우리 엄마 아빠도 뚝방 가서 결혼했대. 어? 너 정말 아유 그냥 아유 안 웃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주 마음에 들어. 그지 같은 것들. 그나저나 책자 속에 사준 짜장면이나 먹어야지. 어디 한번 이쁘고 도도하게 먹어볼까? 해봐 강자 왜 그래? 오랜만이야. 난 슈퍼 가서 놀아. 어 알았어. 근데 어. 언니 어디 가? 창철수가 막걸리 쏘기로 했어. 막걸리 먹을 거야. 나도 같이 가. 안 돼. 팔다리 짧은 어린이들은 그딴 거 먹으면 안 돼. 나도 같이 가. 나도. 어려? 이따가 슈퍼 아줌마 오면 땡해달라 그래. 큰일 났다. 얼음이다. 언니 나도 같이 가. 저 여기 장철수 씨 사는 때가 맞죠? 아저씨, 저 땡 좀 해주세요. 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손으로 탁 치고 땡 하면 돼요. 그럼 해볼까요? 땡. 언니, 같이 가. 누님, 강철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마징가 Z를 제가 한 곡 여러분들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을 좀 제가 절대 음감이라서요. 좀 잡고 할게요. 기기기 하겠습니다. 예. 기운 센 전화장 사와와 무쇠로 말투 사랑하네 인조인간 로봇한테 마징가 어째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하니 나타나면 모두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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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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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셋! 감사합니다. 슈퍼 DJ 옥동자. 지금 당국의 행렬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출입문 나왔습니다. 말하대서 지금부터 우리가 힙합을 보여주겠어. It's 말하겠으면 이렇게 더 바로 슬롬.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 등불이 흔들거려도 It's 말하다 somebody somebody say everybody some that is say yo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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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everybody something get it get it get it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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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은 2006년도 마지막 밤이야. 밤이야. 한 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좋겠어. 오랫동안 사귀었던. 네, 2006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내년에 2007년에도 여러분 행복이 깃든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웬 말인가 가야. 네, 여러분 2007년도에도 저희 개그맨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웃음, 더 행복한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터운 우리 전.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해도 너무